좋네, 이 안경. 안녕하세요.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어요. 요거는 바델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. 왜 갑자기 안경이냐고요? 제가 안경을 되게 오래 썼어요. 그래서 그 안경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안경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. 뭐 패션 소품이기도 하고 또 없으면 저한테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매일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안경을 고르는 건 상당히 고된 일 중에 하나죠. 그래서 고르다가 뭐 여러 가지 안경들을 써봤어요. 뭐 처음에 뭐 금속테도 써봤고요. 그리고 뭐 플라스틱테도 써봤고 근데 주로 플라스틱테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워낙 안경을 험하게 쓰다 보니까 안경이 잘 버텨야 돼서 좀 얇은 뭐 금속테나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거든요. 그래서 썼는데 얼마 전에 와디즈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생산을 한 형태의 안경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특이하거나 뭐 이색적이진 않아요. 근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이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 안경을 해서 참 오랜만에 받았어요.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. 안경에서 한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만든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소재여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픈박스 겸 안경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펀딩을 해서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안경하고 또 하나는 거기다 낄 수 있는 선글라스 그 그립을 하나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. 요게 그 선글라스 그립이고요. 그리고 케이스랑 안경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안경 닦는 천도 하나 보내주셨네요. 그래서 요 제품이 있고요. 선글라스 그립을 먼저 한번 볼까요? 선글라스 그립은 안경 위에다 꽂아가지고 선글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. 일단 부드러운 비닐 소재로 되어 있어서 보호가 잘 되게 이렇게 해서 왔어요. 그래서 보면 오 살짝 그린에서 약간 녹색기가 끼는 형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빼는 건가요? 끼는 건가요? 여기 실리콘 요게 달려있는데 이거를 끼워놓고 쓰는 건가? 빼놓고 쓰는 건가? 잘 모르겠네요. 어쨌거나 요것도 짜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오 렌즈 퀄리티는 생각보다 좋네요. 좀 얇고 그리고 렌즈의 코팅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색깔도 그린기가 끼고 이 정도면 아주 선글라스에서 적정한 수준, 아주 짙지도 옅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요거죠. 안경. 안경인데 박스가 이렇게 왔어요. 박스가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. 요즘 요런 안경 케이스들이 참 많은데 자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주 편리하게 색깔도 파란색 예쁘고요. 그리고 역시나 안쪽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고 안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짜잔. 오 광택이 예술이에요. 요게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안경이라서 기존에 이제 이런 플라스틱 안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이 돼요.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출이나 이렇게 해서 찍어서 금형으로 찍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안경들의 한계가 좀 내구성이나 이런 게 약해요. 그래서 좀 잘못 보관하거나 그러면 휜다든지 그리고 쓰면 점점 벌어지고 그러는데 요 재질은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생각보다 강성이나 이게 좋아서 보관만 잘하면 형태를 잘 유지하는 그런 재질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문제는 얘는 이 표면 가공이나 이런 걸 하나씩 깎아서 광내듯이 다 해야 돼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. 플라스틱 테 중에서 고급 테고 가격이 비싸고 브랜드 테들이 보통 요 소재를 많이 씁니다. 그런데 얘는
그런 가격 거품을 좀 빼서 저렴한 형태로 나온 거라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안경의 힌지나 이런 것들의 마감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. 이게 보통 힌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물리는데 그게 한 두 개 정도, 두세 개 정도 물리는데 얘는 이쪽에 네 개가 물려 있는 것 같아요. 네 개, 다섯 개인가? 이제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. 네,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경첩이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로고는 홈을 파서 그 안에 금박을 입혀 넣어놨어요. 뭐 그냥 레이저로 가공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일일이 음각으로 해서 파놨네요. 폰트나 이거는 조금 만족스럽진 않아요. 폰트는 조금 더 세련된 것이면 어땠을까? 좀 더 멋있는 것이면. 그런데 마감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. 요 귀 뒤쪽은 이렇게 홈을 살짝 파서 잘 밀리지 않게 그렇게 해놨어요.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보이실래나 모르겠네. 요게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본 렌즈로는 UV 차단되는 그 렌즈가 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어쨌든 도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렌즈는 아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홈을 파서 렌즈를 끼워 넣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제가 안경 벗으면 좀 이상하지만 짜잔, 열었습니다. 안경테는 뭐 거의 패션 소품에 가깝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많이 차이 나죠. 그런데 요 안경은 일단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착감이 좋아요. 그거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약간 조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은 편이고요. 귀 뒤쪽으로 상당히 넓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경이 고정도 잘 되고 흘러내려가는 것도 조금 적을 것 같긴 해요. 이 뒤쪽 고리가 각도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완만한 곡선 있는 것보다도 이 뒤쪽이 좀 크기 때문에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디자인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. 사람마다 다르니까. 예, 그런 형태의 안경입니다. 안경의 무게는 아주 가볍지는 않아요. 이 소재 자체가 약간 무게가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최근에 안경들이 되게 가벼워지고 있거든요. 거기 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가볍게 선택된 것 같고요. 두께나 이런 것들은 아주 두껍진 않습니다. 근데 그 견고함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얇다고 얘기하긴 조금 힘든 정도의 두께예요. 그리고 표면 상태의 마감이나 이런 거는 이게 손으로 다 가공을 한 거라 약간은 잔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훌륭히 다듬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상당히 퀄러티는 만족스럽습니다. 힌지도 이 안쪽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샀어요, 솔직히. 그래서 한번 조만간 렌즈를 한번 갈아서 계속 한번 착용을 해봐야겠네요. 예. 오늘은 안경에 대한 거였습니다. 뭐 별 많은 내용이 있진 않지만 이것도 한번 껴봐야 되나요? 이걸 안 껴봤네. 그죠? 요거를 이거 어떻게 끼지? 잡아당기면 그냥 껴지네요. 짜잔. 바퀴는 빼야 될 것 같긴 한데. 자, 선글라스입니다. 선글라스로 쓰다가 필요 없으면 요건 빼버리면 되고요. 그리고 뭐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살짝 걸으면 다시 선글라스가 됩니다. 얘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기스가 날 것 같아요, 얘가 없으면. 근데 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빼고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끼고 빼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철로 돼 있어서 요건. 어쨌거나 선글라스로도 쓰고 일반 안경으로도 쓰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괜찮네요. 가볍고. 자, 오늘은 안경이었습니다.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또 가져 나올게요. 요거는 지금 현재 와디즈 통해서 그 펀딩,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판매를 했어요. 그래서
가격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대신에 걸리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. 물론 뭐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얘네 몰에서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. 솔직히 요즘 안경을 가서 써보고 사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뭐 기본적인 치수만 알고 있으면 디자인 보고서는 적당히 선택을 하는데 저도 뭐 제 얼굴 스타일에 맞는 안경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다음에 렌즈만 가까운 안경점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요. 어쨌거나 이런 안경입니다. 이런 안경도 한번 있다. 그리고 안경은 원래 국내 생산이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많은 종류의 디자인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. 안경은 좀 패션 소품에 가깝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좋은 형태의 안경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안경점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 바가지도 많고 그때그때 사장님 마음에 따라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깎아달라고 땡깡 부리면 또 깎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접근하기 어려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정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잘 어필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이런 안경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또 다른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또 들고 나올게요. 가격 좋고 품질이나 소재가 좋은 안경이라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.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